마디바, 샤를 로즈, 루비 브러쉬, 옛날 딸기, 벨라도나, 러우, 녹경 콩목, 라디칸스, 라울, 짜투리 달기, 도양분에다가 14.5cm, 7cm 이렇게 그린 예쁘죠? 베이지 톤에 그린색이 돋보이는 도향분입니다. 깔망을 깔아주시고요. 배수층은 뭐 펄라이트, 난성모 등등 휴가토, 저는 숨숨이로 하고 있습니다. 숨숨이 깔아줬고요. 조금만 깔았는데 엄청 많이 깐 것 같죠?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깐 느낌입니다. 조금 깔아주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마디바가 여기 포인트로 크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세로가 좀 짧다 보니까 하나로 다 차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다 채우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채우는 느낌으로 화분이 높이가 짧다 보니까 조금만 흙을 채워도 꽉 차네요. 이렇게 흙을 덮치고 그리고 얘 지금 녹경 콩나물로 해줄 겁니다. 얘네들은 몇 개만 이렇게 좀 짱짱한 애들을 몇 개만 놔줘도 되게 예뻐 보입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 있는 쪽 흙에 좀 묻어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채워주시고 얘네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마음대로 안 돌아가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알루미늄 철사를 구부려서 잘라갖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반 철사는 녹스는데 제가 알루미늄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2년 넘게 3년 가까이 해준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녹슬지 않고. 근데 걔 중에 구독자님은 녹슬었다는 분이 있다고 제가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저는 녹슬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얘네들이요. 신기할 정도로. 철사는 녹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요거는 녹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한 3년을 해줘 봤는데 괜찮아요. 여기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만 꽂아도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뒤에다가 예쁜 애를 꽂으면 예쁜데 얘가 예쁘거든요. 얘가 예쁜데 여기가
얘는 홍옥입니다. 얘가 빠질 줄 알았어. 여기가 짧아서. 원래 이게 이런 합식은 넬솔 아토에 많이 하는데요. 넬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뒤에를 이렇게 짧게 해주고 그냥 거진 붙이는 개념으로 얘네들을 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넬솔을 위에다가 흙을 개어 갖고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면 빨리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넬솔에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넬솔이 조금 쉽거든요. 합식하기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게 얘네들 그 택배 받아서요. 뜨거운 바닥에 놓으시면 안 돼요. 금세 줄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그 하늘로 갈수 있습니다. 너무 추운 곳에 둬도 안 되지만 너무 따뜻한 보일러 뗀 바닥에 이렇게 적심한 애들을 놔둬버리면 금세 줄기가 싹 말라서 얇은 애들은 하늘로 빨리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왠지 자동차 느낌이 나지? 이렇게. 얘를 앞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얘가 뿌리가 길어서 하여튼 너무 길다. 잘라야지. 이것도 너무 세게 집어넣으면 애들이 줄기가 잘려요, 살살. 얘가 러우예요, 러우.
지금 제가 쓰는 핀셋이 조금 두꺼운데, 원래 이게 얇은 합식하는 핀셋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일본 분 할머니 젓가락으로 이렇게 합식하시는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젓가락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은 젓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금세 말라버리네, 금세. 라디칸스입니다. 호모. 을려심. 흙이. 옵투샤. 라디칸스. 물을 한번 줄게요. 이 구멍을 잘 뚫어야 되는데, 요번에 구멍을 잘못 뚫었나 봐요. 여러 갈래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은근 다육이가 많이 들어가죠.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네 포트.
합식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포트 정도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왠지 자동차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도양분에다가 합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